유화.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 도대체 얼마나. 요즘에 유튜버에서 엄청 핫한 음식 있어요. 그게 바로 불닭쌈이라는 건데, 그걸 제가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의 탐구적인 음식 만들기. 아씨, 모르겠다. 팥을 얼마큼 넣어야 되지? 어? 미풍으로 하면 괜찮겠지? 바람 세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망했다. 반죽이 썩 나빠요! 근데 맛만 있으면 되니까.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물을 준비해서 썰어줄 거예요. 이 끝에를 잘라. 그리고 여기도 잘라. 됐어. 그럼 얘를 우리 집은 도마 같은 거 안 한다. 큰 칼? 나는 이게 더 잘 잘리던데. 여기다가 집어넣어.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기가 얘들아 꽝꽝 얼었어. 어떡하지 이거? 이거를 소고기가 겉에가 살짝 익을 때 그때쯤에 물을 넣고 볶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물을 넣고요 볶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해줘야 돼. 아, 눌러붙진 않아. 무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서 이렇게 넣고 물을 집어넣어. 다들 이러지 않아요? 나만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터질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어, 어떻게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한번 뒤집어서 여기 염여 이렇게. 땡큐. 저러니까 어머니가 집안 살림 다 부순다 하죠. 어허. 뒤집어서.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요리. 일단 재료 준비는 끝. 아,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불닭을 이거는 이 팽이버섯에 들어가는 소스야. 불닭 소스. 챙기름. 자, 일단은 얘를 먼저 구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 소스를 위에다 뿌려줘요. 이렇게 중요한 게 얘네들은 깨를 넣어줘야 돼요. 깨를 와! 들어가 이거 으깨 갖고 집어넣어줘야 돼. 한동안 이제 라면을 끓여주는 거야. A few inches later. 라면 넣고 불닭 소스. 어? 색깔이 왜 이러지? 아! 이거 안 넣고 왜 이러지? 이러고 있네. 얘를 이렇게 넣어서 쫙 펴. 요제 면을
잘 싸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아니 잘 싸게 걱정해줘야지 잘 싸면 어쩌나 또 뭔 소리야. 자 핫. 잘 쌌어 잘 쌌어 이거 잘 쌌어 치려 착착착. 오! 잘 쌌어요. 예뻐. 근데 모양이 약간 지 맘대로긴 한데 뭐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팽이버섯 얘도 싸야 돼. 근데 얘는 그냥 조금 먹을 만큼만 싸볼게. 얘는 그냥 밥에다가 먹어도 맛있거든요. 얘는 조금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으악! 야 얘 난리 났다. 잠깐만. 어? 어? 야 국물! 야! 야! 어? 어? 에일리언의 그거 같아. 에일리언 아이 같다. 국물이 조금 살짝 위험한데? 이걸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길게 붙여보는 거야. 나는 얇은 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국물을 막아. 그리고 돌려. 그렇지 그렇지. 돌려. 다음에 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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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안돼 제발 제발 그냥 어떻게 좀 붙어 제발 부탁해. 뭐 어찌저찌 완성. 되게 저 망한 것과 딱 구분되잖아요. 망한 거랑 안 망한 거. 자 옥수수. 어떻게 덩어리가 덩어리가 강력한데? 살짝 허니머스타드도 살짝 뿌려주면 맛있거든. 얘가 내가 양심상 여기 아래다가 몸무게 잰 거 알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서 몸무게 잴라고. 내가 진짜 양심에 찔리라고 제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제가 먼저 한번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먹어야 되나? 맛은 있어 인정할게. 맛은 있는데 와 이게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어떡해? 와. Wow.